정권에 따라서 장병들의 생활에 좀 편차가 있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주변에 누가 군대에 간다고 하면은 아, 이 사회와 동떨어진 폐쇄적인 집단에서 맘고생이나 몸고생 좀 하겠구나. 나쁜 경우에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거나 또 부당한 훈련들에 동원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걱정부터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곧 군대에 간다고 하면 걱정과 우려를 넘어서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임성근, 이종섭이 선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작 임기 5년짜리 정권이 이 최악의 최악을 갱신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의 목숨과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대학생 내 전국대표 강세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진보대학생넷은 지난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 시기에 이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탈취를 막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지킨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학내외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거부권 거부투쟁에 함께하면서 이 이체혁명주 문제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학내외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연대하는 모습은 참 많이 봐왔어도 윤석열이 양심적인 군인들과 진보적인 대학생들까지도 한편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남학생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미 이제 학생운동을 졸업한 그런 선배들부터 이제 군대에 가야 하는 후배들까지 한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지금 윤석열 정권까지 다양한 군생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장병들의 생활에 좀 편차가 있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주변에 누가 군대에 간다고 하면은 아, 이 사회와 동떨어진 폐쇄적인 집단에서 맘고생이나 몸고생 좀 하겠구나. 나쁜 경우에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거나 또 부당한 훈련들에 동원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걱정부터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곧 군대에 간다고 하면 이 걱정과 우려를 넘어서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히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일관되게 무책임하고 자기 정치 행보에 방해가 되면 물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매장시켜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사람들은 참 셈이 빨라서 누가 나쁜 짓을 하면 금방 배우고 거기에 더 얹어서 또 나쁜 짓을 하더라고요. 어제 많은 분들이 이 최상병 특검 청문회를 보면서 임성근, 이종섭이 선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창의력이 좋아서 이렇게 황당할 정도로 뻔뻔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이 목숨을 잃은 일에 대해 국가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확인한 학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지만 이상민은 아직도 행안부 장관이고 박희영은 아직도 용산구청장이고 권영세는 아직도 용산구 국회의원입니다. 이 죄지은 사람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사회에 정의롭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그렇게 나쁜 선례를 남겨도 얼굴에 철판만 깎고 양심만 내다 던지면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됩니다. 고작 임기 5년짜리 정권이 이 최악의 최악을 갱신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의 목숨과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공개 방한을 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상륙군, 즉 우리나라 해병대와 같은 여러 나라의 군대들이 참석한 회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의 신무기와 그런 병력을 자랑한답시고 온 세계 해병대들을 서울에 초대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소시오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군인의 죽음을 엄폐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지우기 위해서 양심적인 군인을 탄압하면서 이 해병대를 세계에 자랑한다는 건 그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들을 이용하는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책임자들을 싸고 돌고 특검의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군대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는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구한 날 시민단체 압수수색하고 민주적인 노동자, 농민, 청년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정권은 앞으로도 군대를 자신의 소나기에서 좌지우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그 오염수 방류 반대를 하다가 일본 대사관에서 연행되어서 48시간 동안 구금이 되었었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어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년이 거의 지난 사건인데도 이렇게까지 물어 뜯으면서 대학생들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 지금의 정부입니다. 저는 제가 아끼는 저희 대학생 친구들이 군대에서 죽거나 착취당하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가를 지키는 일에 명예와 보람을 느끼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건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한 명만 교체하는 것을 넘어서 정의와 도덕이 원칙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